이시종 지사가 그동안 난색을 표해온 농민수당 지급을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의회 차원의 논의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시종 지사는 최근 도청 앞에서 농성 중인 농민단체를 찾아 농민수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온 기존 입장을 180도 바꿔 사실상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지급 시기라든지 지급 방법이라든지 대해서 또 이제 저희 그 도 재정이 이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농민 단체가 지급 대상과 금액을 줄인 수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도의 재정 부담은 기존의 4분의 1인 연간 450억 원 정도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동안 같은 이유로 심사를 미뤄온 도의회도 본격적으로 조례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 집행부 농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9월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서 느끼는 부담은 상당히 줄었다라는 부분이죠. 농민단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서 일단 제안을 한 건데. 박덕흠 의원 등 의원 3명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민기초연금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점도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 농민수당은 기초연금으로 대체되고 정부의 예산 지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차원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새 법안에는 여야 의원 55명이 공동 서명했습니다. 충북 최초로 주민 발의된 충북 농민수당 조례안이 진통 끝에 도의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